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SF9 클래스입니다. 티어드랍 이후 4개월 만에 트라우마로 초고속 컴백을 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4개월 동안 더욱 섹시해졌고요. 치명적인 매력을 장착했고요. 초동 16만 장을 돌파하며 또 한 번의 커리어 하이를 찍은 SF9 클래스. 오늘은요, 러브게임의 세미 가족이죠. 네. 우리 주호와 셉구의 메인 댄서죠. 유태양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FNC 개그맨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최한필이에요. 한솥밥입니다. 한솥밥입니다. 멋있다. 멋있네요. 자, SF9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 태양 씨 밀렸어요. 네, 빠르네요. 안녕하세요. SF9의 주호입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SF9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유태양. 예. 네. 유태양보다는 태양이 좋다고 조 씨가 얘기한 맞아요. 게 기억이 나는데 아,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예, 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친근하게 인사할 때는 뭐 주호야, 뭐 지필이 형,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뭐 유태양아 이러는 게 아~ 조금 저는 아~ 형으로서 아~ 뭔가 더 친근하게 불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어때요? 태양 오빠 하고 유태양 오빠, 유태양 씨, 태양 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부르는 네. 그런 거는 사실 태양아, 태양 씨 뭐 다 괜찮은데 네. 이제 활동명이 아~ 아무래도 이제 한참 태양으로 했었는데 뭐 인물도 겹치고 진짜 태양 치면 하늘에 태양 나오고 그래.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아 유태양은 아, 독보적이죠. 그렇죠. 아예 그래서 성을 쓰자 어차피 본명이니까. 예. 유 씨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유 씨 유재필이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러네요. 유 씨 좋아. 이제 됐어. 아 그러네요. 유 씨 좋고 백 씨도 좋아. 백 씨. 아 그렇죠 그렇죠. 백 씨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태양보다는 아무래도 유태양. 활동할 때만. 활동명은 네, 유태양. 네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느낌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우리 판타지들은 판타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예.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네. 활동명만 유태양으로. 네. 예. 자,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고 예, 셉구가 주인공인데요. 티어드롭, 트라우마 이렇게 네 글자 제목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추억송과 최근송을 네. 네 글자 제목 왔다 갔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떤 네네. 곡들이 사랑을 받았었는지 먼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전 국민을 푸처 핸즈업 하게 만든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유키스 만만하니 흐르고 있습니다. 유키스의 이준영 씨가 요즘 배우로서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호 씨가 나왔을 때 두근두근 방송사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웹드라마 네. 이야기 많이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힙합 메디컬 시트콤 이머전시 네. 자,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캐릭터인지. 사실 이머전시라는 이제 프로그램은 반 토크쇼 겸 시트콤 이야기인데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네. 프로그램과 맞춰서 좀 그런 힙합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고민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약사
역할을 맡아서 어. 좀 뭔가 아, 이런 약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좀 건의를 하면서 같이 맞장구 치는 예. 이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아,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이에요, 이게. 그죠? 예. 예. 되게 힘들었던 거는 예. 이게 시트콤이다 보니까 정해진 대본을 끝내도 예.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컷을 안 하세요. 아, 그 애드립이나 이런 거 봐요? 네, 다 애드립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방송에 나온 거에 한 60~70%는 네. 애드립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아니 제가 FNC 자주 가는데 거기서 주호 씨가 항상 1층에서 그 대본을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맞아요, 항상 붙박이처럼 붙어 있었죠, 주호 씨.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그래서 정말 작사 작곡하고 이런 것도 힘든데 그 대본마저도 주호 씨한테는 애드립이 요구되는 대본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또 짜도 가면 어떤 애드립을 치실지 모르니까 네. 사실 짠 거를 많이 못했어요. 아, 그게 아쉽네요. 즉흥으로 그냥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또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네네.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뭐 많은 준비를 해서 찍은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케이팝 세계관을 삼켜버린 괴물 신인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주호 씨가 머리를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네, 블랙맘바 흐르고 있고요. 카리나 씨가 이 멤버들 또 팬들한테 참 스윗해서 카수종이란 별명이 있거든요. 우리 태양 씨, 네네. 태양 씨 보기에는 우리 세코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스윗하다고 느끼나요? 스윗한 멤버. 스윗한 멤버는 어, 일단 주호 씨 바라보네요. 뭐 일단 뭐 여기 있는 주호 씨보다는 네. 이제 봤어요. 아, 주호 씨 뒤로 넘어지세요. 예. 반전. 뭐 이제 형 라인들이 조금 예, 맞아, 스윗한 거 같아요. 영빈 씨요? 인성 씨? 뭐, 예, 뭐 인성, 뭐 아, 재윤 형이나 아, 재윤 씨. 아, 스윗하지. 스윗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니 주호 씨가 이번에 어, 네. 맨 마지막 트랙에 음악을 탁 넣으면서 아, 예, 제가 그거를 딱 부제를 보고 사실 처음에 그냥 트랙리스트만 봤을 때 몰랐는데 포 네. 판타지 네, 네, 그걸 네. 보고 이게 주호가 말한 그거의 네. 실력구나 아, 제가 맞아요. 타이틀곡보다도 거꾸로 들었어요. 아, 먼저 들었어요? 아, 먼저 들었어요. 오늘이라서? 먼저 들었죠. 예. 사실 이게 그 저번에 제가 러브게임 나왔을 스포. 때 그때 스포를 했었었는데 아, 맞아요. 그때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가 정말 들어가게 돼서 나 꿈 같았어 진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은 실지 안 실지 이게 맞아요.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네 맞아요. 네, 앨범 트랙의 마지막 곡으로 4 판타지에서 실렸습니다. 이제 또 우리 판타지 분들 덕분에 뭐 잠깐이었어도 음원 차트 1위도 해보고 맞아요. 아, 소감 네. 한마디 해주세요. 본인이 그래서... 이거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네, 네. 1위한 소감 한마디. 그래서 사실 국가로서 뭔가 노래가 1위를 한다는 게 아, 너무 어떤 기분일지 몰랐는데 아, 이번에 잠깐이었어도 너무 겪으면서 너무 감사했었고 네. 그게 또 우리 판타지 분들을 위해 쓴 노래가 좋은 결과를 받아서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아, 나 이거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혹시 이제 엔딩곡으로 이 곡이 들어가는지 나 그거 좀 알려줘요. 정말 그러려고 쓴 노래이기 네. 때문에 어, 제 온 힘을 다해서 네. 제 솔로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 이것만큼은 엔딩으로 다 같이 집타임 한번 갖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엔딩에 들어가야지. 네. 태양 씨 생각은 어때요? 엔딩곡이 이거 네. 말고 딴 게 또 있다 뭐 아니요, 뭐 저는 이게 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곡이라고. 아유, 다행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 로운 씨 파트를 러브 러브 예, 이 발음에 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말 로운 씨한테 맞춤으로 만들어 맞아요. 주었다. 그죠? 러브 러브 포 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게 고수인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내가 가사를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해오면서 멤버별로 잘하는 어감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로니 같은 경우는 음색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예. 러브라는 단어를 했을 때 제일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예. 목소리라서 그 부분의 가사들을 로니를 좀 배치를 하면서 그렇죠. 가사도 좀, 바꿔주고 네네 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녹음실에서 듣고 바꿔준 거죠? 직전에 바꾼 거예요. 아, 직전에 보통. 바꾼 네. 거예요. 아, 그럼 우리 태양 씨는 어떤 걸 할 때 우리 태양 씨의 섹시미와 치명적인 게 가장 잘 드러나나요? 일단 이번에
아예 오늘이라서 첫 도입을 태양이가 예. 맡았던 아, 여기 것도 인트로 요정이야. 네. 인트로 왕자예요 진짜. 진짜 거의 한 번에 저는 끝냈거든요. 예. 처음 받은 거를 이제 또 해보자 해놓고서 결국엔 다시 처음 걸로 썼어요. 아 그랬구나. 아, 고생만 시켰네. 우리 태양 씨를 이제 더 완벽하게 하려고 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좋은 것들은 또 갖다 쓰고 하면서 이제 메인은 진짜 맨 처음에 한 게 너무 정말 외국 팝스럽고. 예. 되게 너무 느낌이 잘 살아서. 네. 그래서 우리 태양 씨가 항상 춤에 가려가지고 보컬을 네. 입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진짜 태양 씨 보컬이 정말 좋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인트로부터. 좀 인트로를 맡게 됐을 때는 좀 그 노래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부담인가요? 되게 조금 신중히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왜냐면 인트로가 좋았을 때 더 듣고 싶어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네, 할지 말지를.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태양이가 처음에 인트로를 녹음을 하고 나서 원래 오늘이라서 첫 버전엔 예. 파도 소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뺐어? 파도 소리 때문에 묻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도 소리를 뺐어요. 태양 씨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 몰랐네요. 어머 오늘 파도를 이겼네. 파도 소리 네, 그 아이디어를 이겼어. 빼면서 태양 씨의 목소리를 살렸네. 맞아.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곡이니까 뭐 네.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검색해서 역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세 분의 단체 사진을 보면 웃기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최고의 삼합 케미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이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에픽하이 평화의 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있지, 실력 있지, 매력 있지. 4세대 대표 걸그룹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있지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유진 씨가 수우파의 헤이마마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뭐 사실 뭐 수우파가 난리가 났지만 댄스하면 또 유태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댄스 콘서트 희노애락에 예, 단독으로 네. 무대에 서신다고 축하.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저번 주 주말에 이제 공연을 마쳤고요. 네.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되게 아티스트로서면서도 또 퍼포먼서로 예. 이렇게 퍼포머로 이렇게 아무래도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어떤 보여주지 못했던 댄서에 대한 갈증을 좀 예,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트라우마 인트로가 정말 최고인데 진짜. 그 인트로 본인 파트 본인이 짜고 그죠? 네네. 인트로 파트 다 짜고 아니 그때는 맞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좀 중점적으로 계획해서 짜신 거예요? 사실 그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그 전에 저희가 준비 전에 이제 했던 무대들을 많이 봤었어요. 예. 그동안 했던 무대들을 좀 벗어나서 다른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장르와 댄스를 좀 연구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 진짜 치명적인데 그죠? 본인도 만족하죠? 그 첫 파트 본인 안무. 네네 만족스럽게 좀 이렇게 유하게 좀 짰어요 네. 이번에. 네 부드럽게. 예, 예. 그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아 그럼 태양 씨가 직접 안무실에서 빌려서 태양 씨가 본인 스스로 파트, 다. 예. 아, 네네. 예. 원래 항상 제 파트는 제가 짰어서. 예. 아니 같은 안무실 쓰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저랑 같은 안무실 쓰는데 아 거기서 다 창작을 직접 다. 아, 그렇죠. 틈틈이 이제 생각했다가 이제 안무실 갔을 때 다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안무가 완성이 됐는데 이번에 뮤직비디오 의상도 그렇고 크롭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시스루인 거야. 이게 지금 네. 두 가지 의상이 다 합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 네, 어땠습니까? 네. 그 컨셉 의상을 보고. 그 사실 뮤직비디오 당일날에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쵸. 예, 뭐 의상 준비한다 예, 보니까 시스루인데 또 크롭이야. 반짝이야 또. 근데 뭐 네. 좋게 생각하고 예. 네, 나름 네, 열심히 살려봐야겠다. 아, 왜냐면 이게 겨울에 나오는 거의 앨범이었다 예, 보니까 예. 아,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예, 춥죠 사실. 예. 항상 가죽 입고 하다
하다가 그래서 원래는 목폴라를 입으려고 했는데 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스루를 입게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이왕 입는 거 그냥 섹시하게 잘 해보자 이래서 예. 그냥 입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괜찮아요? 네, 뭐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최고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제 그 춤선이 너무 잘 보이니까 아, 예, 춤선이 잘 보여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지금 들어도 세련된 음악을 했던 걸그룹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띵곡 FX의 첫사랑니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에펙스 첫사랑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루나씨가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태양씨가 이번에 첫 뮤지컬에 도전합니다. 축하 축하할 게 많네요. 오늘 좋네요. 많죠. 자, 축하받고. 작품 알타보이즈 어떤 작품이고 내 캐릭터는 이런 겁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알타보이즈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을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르인데 이제 그 중에서 다섯 주인공 중에 후안이라는 역할 섹시한 어떤 라틴의 느낌을 갖고 있는 예. 주인공을 맡았고요. 네네. 되게 첫 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지금 마음은 떨림이 더 많아요? 떨림이 더 많아요. 솔직히 떨림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조금 많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어려워졌어요. 정말 거의 안무가 군무에 가까운 느낌으로 멋있겠다. 네,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이 공연에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주찬 골차에 네네네. 주찬 Y 씨 그리고 아스트로 사나 씨도 그죠. 백호 씨. 네네네. 백호 씨. 그죠. 어마어마한 보컬의 지금 댄스에. 아니, 이분들 중에서 가장 합이 잘 맞는 분은 누구였어요? 아 근데 정말 다 잘 맞는 것 같고 예. 왜냐면 저도 처음이라 낯을 가렸었는데 낯가리죠. 예. 정말 다들 편하게 백호 씨도 낯가리는데 네. 근데 아 백호 씨 백호님이 예. 아직 백호님이네요. 예. 백호 씨도 낯가려요. 전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요. 많이 가리죠. 근데 정말 이게 전 첫 이미지가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더 귀여운 모습도 보이실 때도 있고 예. 네,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추면서도 즐겁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Y 씨도 낯을 가리고 주찬 씨만 조금 맞아, 주찬 씨가 맞아. 제일 사회성이 좋죠. 네, 거의 막내잖아요. 그럼 막내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주찬 씨한테도 고맙고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이 첫 공입니다. 네 알타보이즈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부탁드립니다. 만간부. 만간부.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상큼하고 발랄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행복하게 무대하는 오마이걸의 던전 댄스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던던 댄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오마이걸 래퍼 미미 씨가 또 본인 파트 랩 작사에 다 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주호 씨 트라우마에 백이 영어로 백이 나오고 네 맞아요. 한문으로 그죠 백이 나오고 백. 이거는 네. 뭐 어떻게 주호 씨의 큰 그림입니까? 사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아. 네, 이제 제 이름에 백자가 흰백자라서 예, 예. 뭔가 그 한자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쓴 거였고 뒤에는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킹덤에서 무브 무대에 네. I'm the male version of Venus라는 가사를 너무 넣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그 가사를 내가 말했었잖아 난 남자 버전 비너스야라고 예. 이제 트라우마로 좀 종점을 찍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조 씨의 큰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네. 백의 세계관이네요. 백의 그럼요, 세계관. 백의 세계관. 잠시 후에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너튜브 검색창에 SF9 러브게임 혹은 SF9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그리는 널 부르는
쌀쌀한 날씨엔 발라드가 진리죠. 성발라 성시경의 거리에서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숨만 성시경 거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할게요. 시동 걸자 한계 없이 질주하는 분들이죠. 무대 위에서 강렬함, 섹시함 다 보여주는 몬스타엑스의 러쉬 아워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우, 러쉬 아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원 씨가 에스파의 타이틀곡을 모두 커버했어요. 아. 랩한데도 보컬을. 아, 예. 좋았어요. 와우. 아, 그거 뭐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근데 조회수 하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태양 씨. 아, 네네. HS. 어, 이거 지금 거의 이제 뭐 100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진짜.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커버 영상 올린 거를 이제 선배님께서 봐주셨다고 해서 당연히 봤죠.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당연히 봤죠. 휘영 씨, 휘영 씨 커피 쏟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와, 대박. 진짜, 진짜 다 아시네요. 아이돌 박사. 아마 70, 지금 이제 거의 80만 다 돼가는데 네네, 아마 맞아요. 거기에 제가 몇 번. 조회수까지 이렇게 네, 다 하셔. 거기 아마 제가 한 100번 정도는. 예, 여기 봤죠. 아,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좋은 곡을 거기만 이렇게 건반 치는 것도 나오고 정말 여러분 태양하고 피치스 검색하시면 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많이 봐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렵게 또 부탁드리는데 요즘에 또 카이 씨가 피치스라는 네, 음악으로 아, 활동을 네,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피치스 한 두 소절만 좀 스윗하게 불러주실 수 있을지. 아, 그 피치스. 안 그래도 네, 제가 지금 네, 한 촬영 여기 이제 녹음 오기 네, 전에 네, 한 30분 전에 커버 영상을 올리고 왔어요. 어? 춤 아니면 아, 보컬? 춤 인스타에. 그래서 그럼 이거 복숭아 이거 따는 거 이거. 아, 그쵸. 근데 네, 뭐 그 부분은 아니긴 한데 네, 다른 부분으로 네, 다른 부분으로 했었어요. 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살짝 한번 살짝 아, 너무 좋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한 두세 소절 해주시면 너무 몰랐네요. 감사하겠어요. 주원 씨 핸드폰 켰습니다 지금. 아, 진짜 이거 하면 정말 저도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아, 네, 아니, 저는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촬영을 해야지. 아니, 아, 그래서 한이한 야,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아니, 이제 갑자기 부탁드린 거니까 예, 예, 저 춤도 해주시면 아, 좋고 예, 보컬 좀 부탁드려요. 네. Freak girl, you like peaches. Soft하게 감싸 입안 가득 번지 sweetness Feels good to be a bad guy. 네. 야, 오, 나온다. 아, 춤을 찍었어. 아, 끝나고 춤을 추네. 아, 못 찍었어. 못 찍었어. 와, 여러분 그 포인트 안무까지 다 예, 네,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아니 근데 정말 많은 곡 중에서 저스틴 네, 비버 것도 그렇고 카이 씨 것도 이렇게 피치스를 유독 커버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요즘 오, 저 달달한 복숭아가 땡기는 아, 계절인가요? 왜 이렇게 아, 복숭아가 땡기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복숭아가 좋지 정말. 그쵸? 달콤하고 즙도 많고 그래서 복숭아 네, 애교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판타지 예, 한번 하나 둘 셋. 아우, 감사합니다. 아, 주호 씨 복숭아 애교 하나부터 판타지 사랑해요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아, 복숭아 하트를 이 영상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잘 찍히고 네, 있어요. 아, 우리 영상을 다 찍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 예,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정말 진짜 피치하고 태양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맞아요. 아, 정말. 무대에서는 섹시 치명적인데 네, 또 보컬로 이렇게 또 들으면 또 그런 음색이 너무 또 반전 있는 보컬이어가지고 너무 다 잘 어울립니다. 좋은 보컬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좋아. 이 목소리도 좋아. 너무 좋아. 커버 자주 좀 부탁드려요, 아, 네, 태양 씨. 자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춤도 댄스 커버도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성 3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그 시절 우리는 FT 아일랜드에 알았죠. 절절한 밴드 음악을 했던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사랑알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예, FNC 회사의 이제 직속 선배잖아요. 그쵸. 여기 함께하고 있는 개그맨 유재필 씨도 예, 직속 선배인데 지난번에 주호 씨에게 뭐 피처링을 부탁한다, 무대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사실 제가 그 이후에 저도 노래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주호 씨에게 살짝 들려줬어요. 뭐 인터뷰 끝나고. 네네. 근데 주호 씨가 갑자기 듣더니 이거 피처링 형 도와줄까? 이러는 거예요, 주호 씨가. 맞아요. 어떻게 해서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녹음까지 다 끝냈고. 아, 진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끝냈으면은 최초 공개. 네. 태양 씨 들어봤어요? 아, 저도 안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아, 그러면 오늘 본인 랩. 아, 근데 이거 갈비뼈 아파가지고.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호 씨 기억나요? 할 수 있어요. 아, 주호 씨 천재라니까. 벡터맨이라니까, 벡터맨. 아, 그러면은 스피드를 지금 갈비뼈가 좀 아파가지고 빠르게 못하니까 예,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판타지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와, 나 이걸 본인 파트. 5, 6, 7. 와제 비쇼미 여기 모션 내토나 나온 지련의 바까지 옵션 모션 주임하나 더블레인 더블레인 클릭 위로 더블레인 기짜리는 뭐였지 뒤에? 기짜리 뭐였죠? 기차끼 위로 모션. 예!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이 언컬러 이즈 블루. 아니, 근데 이거 나 진짜 소름 돋는데요. 주호 씨가 제 노래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제가,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제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본인 것도 녹음실에서만 녹음을 하면은 실제로 부탁을 드리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니까. 네네. 근데 이거 남의 건데도 이렇게. 아니, 우리 거죠, 우리 거. 남의 거는 아니고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주호 씨한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 녹음하는 날 사실 주호 씨가 또 백신을 그날 맞았는데 아팠어요. 힘겹게 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열이 또 많이 났거든. 주호 씨가 백신 맞고 열 많이 났었어요. 근데도 끝까지 저한테 힘주고 막 형 좀만 더 해봐,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전 주호 씨한테 너무 고맙죠. 그러면은 이 곡이 지금 유재필 씨 그 곡 제목이 뭔가요? 우리 흥입니다. 우리 흥. 네. 그러니까 이 우리 흥을 그 백신 맞고 열 팔팔 날 때 녹음한 거예요. 그날 심지어 제가 데뷔 이래로 제일 부스 안에 오래 있었던. 아, 진짜. 재필 씨. 네네네. 아, 이거 어떻게 밥 한번 사셔야 되겠다. 아, 밥이 밥으로 될 문제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저는 뭐 차나 뭐 집까지 이게 잘 돼서 우리가 주호 씨가 오늘 빌보드 또 뭐 좋아 빌보드 또 옷 입고 왔는데 빌보드 가면 제가 뭐 집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주호 씨가 저한테 형 이 노래 해보자. 이 노래 잘 될 거다. 난 형이랑 음악 색깔 너무 맞다. 이런 말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FNC 주호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주호 씨의 그 열정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백신 맞고 뭐 얼마나 아팠던지 제가 아는 터라서 그때 또 녹음을 사실 맞아요, 미룰 맞아요. 수도 있었을 텐데 미루지 않고 그걸 다 해줬다는 게 열정이 정말 근데 제가 딱 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무브 때 잔드러 건배라는 가사를 했었었는데 너무 멋있었죠 그거. 그거의 마지막 종점을 찍는 가사가 재필이 형 피처링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세계관이 불러요. 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 나도 모르는 걸. 뭐냐면 이제 재필이 형도 같은 FNC 식구이기 때문에 이 유니버스 자체를 세계관 자체를 FNC에서 끝내겠다. 우리 백 선생님. 지금 태양 씨 머리 짚네요 지금. 세계관이 이쪽으로 가면은 애매한데. 조금 공유해 주면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를 좀 앞두고 있고 열심히 한번 제가 어마어마하게 책임지고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되길 바래요. 갑자기 이게 부담이 됐는데 진짜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씨 사랑합니다. 진짜 오늘 갈비뼈가 사실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주호 씨가 그럼에도 이 정도로 랩을 해줬다는 거에 대단히 놀랍습니다.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셉구가 셉구했습니다. 구인 구색의 치명적인 어른 섹시미가 돋보이는 SF9의 트라우마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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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컴백 다음 주에 음악방송 1위를 했습니다. 축하 진짜 근데 이때 우리가 소감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네. 저 오늘 두 분 계시니까
소감 한마디씩 음악방송 1위. 네. 일단 그 짧은 활동에도 정말 열렬히 환호해주고 응원해준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진짜 이게 정말 요즘 힘들잖아요. 되게 공연도 못 보고 만나기도 힘든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활동도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호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말 판타지 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고 또 이제 뒤에서 같이 뭐 방송도 많이 열어주시고 하시는 우리 매니저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제 수전증 소감 한번 또 보여드리나 예, 했는데 맞아, 맞아. 수전증 소감 봐야 되는데 이 뮤직뱅크 짤이 있거든요. 야, 지금 많아요. 이거를 제가 회사 3층에서 예. 이 사무실에서 많은 분들 직원분들이 생방으로 보고 계실 때 저도 뒤에서 뭐지 이러고 보다가 저희가 1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했어요. 거기서. 아, 그 짤 있으신 분들 공유 좀 해주세요. 우리 FN 식구들. 아, 회사 분들이 이걸 찍으셨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사실 앵콜 무대를 못 봤잖아요, 우리가. 네. 이 앵콜 무대를 못 본 게 제일 아쉬웠던 거는 태양 씨의 그 인트로 부분을 무조건 네. 앵콜 무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놓쳐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한번. 어떻게 나중에 한번 어떻게 그 약간 좀 귀여운 버전으로 출 수 있어요? 그 파트를 지금 우리 섹시하게 보고 있는데 약간 귀요미 버전으로 완전 반전 가능한가요? 혹시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 제가 그냥 던져보는 건데 태양 씨가 네. 또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끝나면 네. 뭐 여기서 하나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요?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네. 뭐. 근데 뭐 정말 어떤 버전으로 네. 해주실지는 사실 네. 태양 씨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짠 안무기 때문에 사실은 B컷으로 해주셔도 돼요. 원래 우리가 A컷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안무도 구상을 했었다. B컷 네네. 공개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라디오 이거 녹음 끝나고 이제 재필이 형이랑 네. 소연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판타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우리 판타지를 생각하면서 부탁드려요. 네, 판타지 사랑합니다. 네. 판타지 기대해주시고 사실 또 엔딩 요정이잖아요. 태양 씨가 네네네. 엔딩 요정 엔딩 요정? 네, 엔딩 요정 했잖아요. 네, 했었어요. 네. 네네네. 그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눈빛으로 보고 있던데 아니 인성 씨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인성 씨가 태양 씨의 그 내세적인 눈빛과 네. 우리 세포 중에 가장 베스트 엔딩 요정은 태양이다. 그러면서 태양 씨 눈빛을 인성 씨가 막 흉내내고 재현을 했었는데 못 봤군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아 인성 씨가 재현을 했는데 그게 어떠셨어요? 몹쓸 재현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답변을 소연 선배님이 하고 있는 너무 웃겨. 왜냐면 인성 씨의 눈빛과 서로 얼굴이 다른데 네. 이걸 재현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조금 뭐가 안 맞긴 했는데 귀여웠어요 거기는. 자 어떤 생각했습니까 엔딩에? 이게 사실 그 녹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저를 네. 찍는지. 근데 딱 했는데 뭔가 내 얼굴이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봤는데 저를 찍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래서 뭔가를 하나도 안 하셨구나. 네. 그거 원래 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잘 모르고 제가 해버렸어요. 주호 씨 만약에 이번에 무대에서 엔딩 요정이 됐다면 어떤 네. 거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걸렸다. 엔딩 요정이었다. 그러면 걱정하실까? 원 큐 걱정하지 역시. 말라. 내 허리 괜찮다. 내 갈비뼈 괜찮다. 역시. 프로답다. 정말 프로다. 왜냐면 이 한마디로 이 한 동작으로 우리 모든 걸 다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 진짜 꼭 했어야 돼. 너무 걱정하시니까. 예, 네, 맞아요. 너무 괜찮다고. 그것도 이따가 끝나고. 엔딩 요정 갈비하다 갈비 광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게 그걸로 가나요? 아니, 엔딩이 이거 네. 좋다. 아니 어떻게 그게 그 갈비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골 쪽이나. 아니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주호 씨 때문에 이게 웃음 참기가 저도 갈비뼈 부러졌을 때 네. 이게 웃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웃지 말고 해야 되나 아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좀? 네 지금은 이제 네. 연말에 있는 무대부터는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이 됐고요. 네네. 네 많이 멤버들이랑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도 딱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네. 제가 쇼케이스에 주호 씨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갈비뼈 부러져 봐서 그 인터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엔딩 요정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에 주호 씨가 또 폭풍 랩핑 그 거울 보면서 뮤직비디오에서 막 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생각하면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하게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그때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현장으로 간 케이스였는데 예.
다행히 그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네. 되게 슬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 차라리 빨리 울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처절한 감정으로 네. 오히려 되게 이입이 됐던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트라우마 뮤직비디오지만 사실 드라마 감정 연결로 좀. 네, 그래서 어떤 팬분께서는 아 주호가 연기하더니 되게 표현이 깊어졌다라고 남겨주신 거 보고. 네. 하하하. 바로 이, 그 댓글을 가장 원했군요. 어, 딱 보. 좋았어. 그렇죠. 왜냐면 눈빛이 네. 또 깊어졌으니까. 예, 태양 씨 혹시 우리 판타지가 모르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습니까? 본인 파트나 혹시 다른 분 파트에? 비하인드 거의 다 얘기했나요? 네, 뭐 굳이 막 큰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의상이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 코트를 입고 네. 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의상 중 하나인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팔이 안 올라가요. 아, 이게 타이트하구나. 아, 타이트. 코트다 보니까 네. 허리를 벨트를 또 건재해서 네, 네, 네. 이거를 되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군무신에선 또 적당히 이제 카메라 보면서 네. 잘 조절해서 좀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그 노하우인 거죠. 노하우. 네. 네. 와, 여러분 그래서 그 의상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아, 예, 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검색해서 봐주시길 네, 많이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를 찐으로 날아다니는 분들이죠. 원조 짐승돌 2PM의 네가 밉다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네가 밉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팬들의 심장에 제대로 조준해서 사랑의 총알을 빵야 빵야 쐈죠. 멋붐의 정석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지수씨가 학창시절 때부터 여러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을 했대요. 근데 우리 태양씨도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제가 와우. 들어서 혹시 나의 인기는 그냥 본인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 정도였다. 예, 그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그 중학교 때는 제가 예. 그 남중이었고요. 예. 고등학교 때 조금 인기, 예,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 네.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뭐 막대 과자 데이 이럴 때 그런 거 좀 선물 좀 많이 받고 이런 친구였어요? 많이 그 많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그냥 뭐 그냥 몇 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 기억에는 아, 인기 네. 있었네. 몇 그럼. 분? 아, 왜냐면 제가 가뜩이나 그 실용음악과였어서 예.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띄다 보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때 여학생들한테 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보컬이었습니까? 춤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까? 뭐였어요? 키였어요? 사실 실용음악과에는 예. 보컬이랑 악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네. 나 그냥 춤추겠다. 어. 그래서 무대에서 제가 그냥 춤추고 우와. 노래를 같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네. 네, 왜냐면 매력이. 춤을 배운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네. 독보적이었네요. 네. 난 내가 배운 거 써먹겠다 여기. 네. 그래서 그때 조금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네. 그게 조금 보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예, 공개 고백 뭐 이런 아, 것도 받은 예, 그런 유태양 씨입니다. 아, 대신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저도 봤는데. 네. 누군지 모르겠죠. 아,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본 사람이 있구나. 아유, 많아요, 되게 신기해요. 많아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추운 겨울 손바닥 아, 열심히 비벼주세요. 멤버 전원 만능 케인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제목이 네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연습실 무대 위에서 흘린 피땀 눈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가수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제목이 네 글자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오늘 이 곡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태양 씨 오랜만에 러브게임 왔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그 오랜만에 어떤 힐링이라는 걸 느껴본 것 같아요. 아, 되게 하면서 아 너무 즐겁다라는 기분을 받아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못한 얘기 없어요? 진짜 마지막인데 못한 얘기. 아 못한 얘기는 뭐 하루만에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아, 이제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선배님들이랑 또 얘기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다음에 나와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꼭 나오셔야죠. 언제든. 예, 주호 씨 오늘 어땠어요? 저는 이제 또 러브게임의 세미 가족으로서. 아 맞아, 진짜 여기는 완전 가족. 여기 반고야 반고. 반고. 네. 세미 가족으로서 저는 그 이 스토리 읽는 사연 읽는 것도 네. 또 하고 싶고. 아. 이제 좀 가족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그렇지. 네. 맞아. 이제 정말 수요일 코너 우리 함께 그렇죠. 남자 주인공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또 내년에 네. 아, 주호 씨 연기자로서도 러브게임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곡 많이 써놨죠? 열심히 써놨고 또 네. 열심히 또 드라마들도 찍어놨고 또 찍고 있으니까요. 멋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러브게임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아, 오늘 두 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귀엽게 부탁드려요. 판타지 따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둘, 셋. 판타지 따랑해요. SF9 따랑해. 따랑해.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